직장 다닌다고 정장만 입을래?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입으면 오늘 바로 머머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? 이거 듣는 거 인정가?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패션유튜버 식스입니다. 오늘은 직장인 8년차가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출근 꾸안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오늘 코디들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실제로 활용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 좀 활용하기 좋은 것들 8가지만 한번 꼽아봤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직장분들마다 요구하는 복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학생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입으시면 댄디한 느낌 낼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. 좋아요, 구독하기. 직장이라면 떠오르는 아이템이 뭘까요? 바로 뭐 슈트라든가 셔츠랑 타이일 겁니다. 근데 이 셔츠와 타이만 바꿔줘도 충분히 꾸안꾸 느낌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상의를 좀 변경을 해서 다양한 아이템들과 좀 매칭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. 네, 첫 번째로 바로 이 코디인데요. 너무 활용하기 쉽죠? 정말로 어렵지가 않습니다. 전체적인 코디 느낌이 깔끔하면서도 티셔츠 때문에 가벼운 느낌도 줄 수가 있어서 꾸안꾸 느낌의 대표적인 그런 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만 바꿔줘도 충분히 다른 느낌 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코디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상의만 딱 바꿔주면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세련된 그런 느낌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. 와우.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무드의 출근을 원한다면 이렇게 신발만 하이트 스니커즈로 변경을 해줘도 더 꾸안꾸 느낌 내기가 쉽거든요. 뭐 상의는 블랙으로 하셔도 좋고요. 이 코디처럼 상의랑 신발을 좀 컬러를 맞추게 될 경우에는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어보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. 특히 옷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포인트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컬러와 소재로 승부를 보셔야 하거든요. 인정? 근데 이런 식으로 상의랑 신발 컬러를 좀 맞춰주시면 쉽게 포인트 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좀 깔끔한 그런 무드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단정한 무드까지 연출할 수 있으니까 딱딱하게 셔츠랑 타이만 고집하지 마시고요. 이런 느낌 바로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티셔츠를 뭐 구매해야 돼?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쉽게 무텐다에서 파는 이런 라운드 티셔츠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. 가격대도 만원대고 컬러도 다양하면서 스판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착용하실 때도 엄청 편합니다. 이너를 입어야 될 티셔츠를 못 찾겠다 싶으시면 그냥 무텐다드로 만원짜리 하나 구매하십시오. 투자 대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. 하지만 이런 분이 너무 쉽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 잘 활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포인트 주면서 꾸안꾸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니트가 코스 제품의 니트인데 얇으면서도 안정감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봄이나 이런 계절에는 두꺼운 니트 말고 얇은 니트만 좀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안정감과 함께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니트라는 아이템 자체가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. 컬러감 있는 슬랙스랑 체크 블레이저랑 같이 활용하게 되면 무겁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슬랙스를 활용하실 때도 좀 단정한 느낌의 블랙이라든가 네기 말고 좀 정말 다양한 컬러의 슬랙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특히 봄에는 베이지 컬러의 슬랙스를 활용했을 때 여러분 활용하기 좋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 가디건만큼 출근룩으로 하루하기 너무 좋은 게 없죠. 특히 날씨가 좀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베이직 색상의 면바지랑 블랙 가디건만 좀 활용하셔도 충분히 꾸안꾸 느낌의 출근룩으로 활용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코디 자세히 보시면 가디건과 신발, 가방은 좀 컬러감을 매칭시켜줬고요. 상의와 바지 컬러를 맞춘 걸 볼 수가 있는데 컬러를 너무 많이 활용할 경우에는 좀 꾸민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좀 출근룩으로서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두 개에서 세 가지 정도 컬러를 좀 잘 믹스하시면 더 여러분들께서 활용하기 좋으시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. 그리고 지금 가디건은 살포시 걷어주고 시계까지 착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점심 혼자 안 먹을걸. 소리! 네, 블랙 가디건이 지겹다면 이렇게 컬러감 있는 가디건을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. 항상 뭐 좀 어두운 컬러만 활용하셨던 분들은 이참에 좀 과감하게 좀 밝은 컬러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코디를 보셔도 뭐 이너랑 바지가 좀 무난한 컬러이지만 가디건 하나 딱 얹어주면 포인트가 되잖아요. 그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컬러감 밝은 게 부담스러우시면 상의랑 하의는 평소 입으시는 그런 어두운 컬러로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밝은 거 하나만 입어주시면 충분히 포인트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과감하게 좀 컬러감 있는 거 좀 활용을 해보시고요. 그리고 아직까지 가디건 정 사이즈로 구매하신 분들 없으시죠?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 폭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도 좋고 보는 사람도 편하기 때문에 꼭 세미 오버핏이 연출되는 형태의 가디건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꼭 이런 팁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타이트 스니커즈가 지겹다면 이런
이렇게 독일군 스니커즈를 활용해보셔도 좋습니다. 캐주얼한 무드와 그리고 깔끔한 무드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독일군 스니커즈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구두만 좀 활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독일군 스니커즈로 좀 포인트를 줘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. 또 요즘 트렌치코트 너무 활용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? 지금 코디 보시면 그레이 톤의 트렌치코트에 핑크 베이지 슬랙스랑 좀 매칭을 한번 해봤습니다. 트렌치의 경우에는 트렌치 아이템 자체가 포인트 되는 경우가 많죠. 제가 착용한 것처럼 심플한 형태의 트렌치 코트에 좀 컬러감만 바뀌어있는 제품을 착용하셔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고요. 좀 컬러감 있는 트렌치 코트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난한 베이지 색상도 충분히 활용해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베이지 컬러의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 입으면 중요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착용한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컬러를 통일시키고 베이지 컬러만 얻는다는 식으로 착용을 하게 되면 좀 꾸안꾸 느낌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이건 딱딱해서 싫어 라고 하시면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매칭을 하셔도 좋습니다. 물론 이건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겠지만 꾸안꾸하면 대표적인 아이템이 스트라이프 티셔츠 아니겠습니까? 이런 거 하나로 포인트 줄 수 있고 다양하게 매칭해 볼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.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제품들이 다 다를 것 같아서 뭐 컬러별로 제가 좀 매칭하는 모습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트렌치 코트로 내일 출근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. 네, 오늘 여러분들에게 꾸안꾸 스타일의 출근룩 8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. 더 많이 있는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보기 좋은 것들로 8가지 추려서 진행을 했고요.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조금 더 꾸안꾸 느낌 낼 수 있는 그런 코디들까지 같이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분들도 캐주얼한 느낌도 좋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나의 그런 섹시함을 같이 좀 더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바이.